제가 원래 자동차는 모터로 작동이 안 되면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식품은 자동차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장식품은 배나 뭐 탱크, 뭐 비행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멋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제가 사는데 자동차는 장식용을 사지를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타미야에서 나온 소위 말하는 모형, 그냥 장식용 컨셉트 미니카를 한번 사봤습니다. 이걸 왜 샀느냐? 이게 이렇게 좁힌데요. 이 배트맨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이어도 되게 두꺼운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과연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 조립하는 겁니다, 저는. 타미야 모형용 자동차는 지금 처음 조립하는 거예요. 그때 백투더퓨처 아오시마에서 나온 그거, 아, 그 내상 겁나 예뻤죠. 그거 샀다가. 이거 12,000원, 아니, 15,000원 주고 샀지 않습니까? 이거? 박스에 속아서? 근데 이거 태엽이야, 그래도. 이거 움직여. 그래도 움직여, 그래도. 그래도 움직여. 이거는 아예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건 아니겠지. 스티커는 뭐 똑같네요. 일반 미니카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미니카에 쓰인 스티커 그대로입니다. 설명서는? 예, 똑같네요. 설명서도. 예. 모형용이든 미니카든 설명서는 똑같은 스타일. 아, 은색으로 조지시겠다. 아, 야, 이거, 부품이 몇개 없습니다. 이거 두께가 땡이야. 아, 한번더 있구나. 밑에. 아, 투명. 야, 투명이 있네. 야, 이거 투명에 그러니까 요 은색이 올라가고 아래 뭐 하부 부품은 이런 약간 회색. 은색 같은 회색 이걸 써서 이렇게 하시겠다. 잠깐만 요 타이어를 보면 아 현실적으로 트레드 만들어 놨습니다. 드레드 저지 드레드 지지 이거 뭐야. 아 요게 모티브가 그건가 보다. 이게 뭐지? 팬텀 블레이드. 팬텀 블레이드가 이게 그 모티브인가 봐요. 슈퍼 티제트도 이 팬텀 블레이드가 있고, 슈퍼 원도 팬텀 블레이드가 있고, 슈퍼 엑스샷시도 팬텀 블레이드가 있네? 이 팬텀 블레이드가 약간, 좀 사이보적으로 생겼잖아요? 아, 그렇네요? 약간 비슷합니다. 아, 요거 보니까 좀 비슷하네요. 요 위에, 이거, 날 하나 딱 올라와 있는 게, 형태가. 팬텀 블레이드, 근데 VX샷시, 슈퍼 엑스샷시, 정신 나갔네. 슈퍼 엑스샷시 하는 게딱 멋있네. 앞에 범퍼가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미끈한 게딱 이거랑 어울리네. 이거보다 그쵸? 이게 더 어울리네요. 슈퍼 엑스샷시 팬텀 블레이드 한번 사봐야겠는데. 뜯고. 어우 잡혀. 아 됐다. 타미야가 이런 미니카가 모터가 없으니까 참 생뚱맞네. 한번 설명서를 보면 스티커가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스티커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네. 스티커 붙이는 거네. 저 어디 붙인 거야? 어느 판?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두개 결합이 되는데? 잠깐. 이게? 이게 플라스틱은 되게 질기네. 투명인데도. 투명인데 질긴 플라스틱이야. 이게 도끼 같은데? 이게 도끼고. 요거 요게, 아, 요게 요거네요. 요게 요거네. 은색이네. 은색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찔기 아니라. 야,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구나. 여기에다 스티커를 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여기 홈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꼽는 건가 보면.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아, 이 안에다 스티커를 붙인다. 스티커가, 사람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외부 박스를 봐도, 아, 이 안에 스티커 엄청 많구나. 여기가 마치 인공지능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나? 이게 심장인가? 이 녹색이? 아, 여기가 이제 도색입니다, 도색. 스티커는 몇개 없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도색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보였지. 실제로 붙이는 스티커는 이게 답니다. 아, 쫄았네, 괜히. 아, 괜히 쫄았네. 아, 씨.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지시겠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특이하다기보다는 왜안 빠져? 야 이거 뭐야? 한번 꼭못 빼나? 아 일산이야? 들어갈 땐 자유지만 나갈 때는 자유가 아니다 뭐 그런 건가? 아 이게 됐다. 요게 보면 이게 뭐 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귀엽습니다 이렇게 뭐 굼벵이도 아니고 응? 이게 참 이게 참 이게 뭐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이 참 이건 이제 덮개고 요게 이제 샷인데 이게 약간 거미 그 컨셉으로 만들었나? 약간 거미 컨셉 같기도 하고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끼우고 이거 뭐야? 이거 거미 컨셉 같은데? 이렇게 이건 이렇게 맞나? 아이씨 아니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와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건가? 이걸로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약간 컨셉이 이거 곤충인데 곤충이에요 곤충 느낌이 딱.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낀다. 아 이런 식으로 지져주시. 아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져주시겠다. 앞쪽도 똑같이 이렇게 거미처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미야께 이제 그좀 획일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품질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은분을 사용한 거는 이게 벗겨지는데 야 전혀 안 벗겨집니다. 예, 전혀 안 벗겨져요. 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아까 좀 이상하다고 한거 있잖아요. 그거. 뇌처럼 생긴 거. 그게 이제 그건가 봐요. 그 벌레 뇌 이런 거. 인공지능. 아, 요거 쪽을 깎아줘야겠네요. 끝에를. 이 끝에를 여기를 좀 매끈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쪽에서 이게 잘 돌아가니까. 또 하나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게 이렇게 와서 잠깐만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에 바퀴를 고정하나 봐요 그리고 이쪽에 이걸 덮네요 이쪽에 왜안 덮여 덮였다 이런 식으로 덮습니다. 이게 샷이 거의 완성 같아요.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 설명을 해보면 지금 휠은 역시 특이해요. 이거 벌레 같아요. 역시 디자인이 약간. 그리고 타이어도 여기 앞에 각인이 있습니다. 타미야라고 딱 적혀 있어요. 여기 타미야라고. 이렇게 놓고 그 요게 뭔가 있어요. 제가 요게 이게 뭔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타이어 있는 곳에 꾸무 조그만한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가 있더니 이거를 여기다 끼워요. 이렇게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핀이 있어요. 이 핀, 이 핀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냥 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야 되나? 끼우는 고무가 앞바퀴 뒷바퀴 또 달라. 뒷바퀴는 이게 단이 이렇게 있어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구분하라고 이렇게 해놨나? 요건 뒷바퀴에 끼우고 요건 앞바퀴에 끼우라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앞바퀴에 꼽는 것은 이게 그게 없죠. 뒷바퀴에 끼우는 거는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이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를 고무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는 이거 이제 휠안 빠지게 고정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끼워서 이제 핀으로 고정한다는 건또 참.
발상이 좀 특이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아, 알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휠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휠이 이렇게 고정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뭐 뭐라고 해? 미니카처럼 여기다 샤프트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고무를 껴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샤프트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태어카처럼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품질은 괜찮아요. 달리지도 못하는 건데 타이어를 왜 이렇게 끈끈하고 이렇게 접착력 좋은 걸 해놨는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잘못 조립하면 끝장이야. 제가 이거 할때 여기 드라이버로 이게 분리한 자국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반대로 꼽았어요. 반대로 꼽아가지고 빼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분리가 안 돼. 한번 끼워지면 아 겁나 빡쳤네. 이렇게 먼저 끼우고 이게 타이어가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에를 끼우고 여기다가 아까 저핀 있잖아요. 이 핀을 아핀이 플라스틱은 또왜 이렇게 찍인 걸로 해놨어? 쓸데없이 요 핀을 이렇게 꼽습니다. 꼽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죠. 딱 끼우면 아 끼우면 이게 이제 위쪽이죠.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죠. 이게 좀 약간 헐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뺐다 껴서 그래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거꾸로 끼우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벌어지지? 타이어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는데 했더니, 보니까 제가 거꾸로 끼웠더라고요. 아, 한번 거꾸로 끼웠다 분해하니까, 이게 좀, 이거 흔들리네. 이거 단단한데. 아이씨. 여튼 이런 식으로 꼽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처음 조립하는 거는, 이게 좀, 그게 있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아, 또 이렇게 꼽으려고 그래.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꼽아야지.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맞잖아. 오케이. 아, 씨, 헷갈려. 이게, 타이어가 늘 바깥쪽으로 나오게 우리가 조립을 했잖아요. 이 타이어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 타이어를 바깥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 타이어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더 혼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케이. 됐어. 맞지?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하면 배트맨 오토바이처럼. 아, 이렇게 하니까 멋있네. 이래놓고, 아, 이게 끝입니다. 끝이야. 이렇게, 이거 배트맨카 약간 베끼면서, 왜또 빠졌어? 아, 피난 꼽았다! 진짜. 이 다시 뽑아 이거 겁나 안 빠지는데 아 피나 뽑았어 아아나 죽겠다 아나 미치겠다 앞에 거는 빼기 어려웠는데 뒤에 거는 잘 빠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톡하니 톡 빠졌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여기는 좀약 흔들리네 여기는 단단한데 여기는 뭐 그렇게 잘못 또 뺐다 꼈다 한 것도 없는데 여튼 그냥 뭐 모형이니까 이게 꽉 조여지는 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가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배트맨 카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딱 벌리면 이제 자동차가 딱 되는 거고 안전주행 이렇게 달리다가 배트맨 영화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달리다가 좁은 골목길 딱 그거 되게 좁은 데 들어가니까 이거 갖다가 붕 하고 달리다가 착 이렇게 하면서 좁아지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배트맨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오토바이가 이렇게 훅 가다가 이게 좌회전을 할때 이게 이렇게 굴러가다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확 이렇게 굴러가다가 여기서 좌회전해야 될때 이게 아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이게 웅웅웅 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 기억에 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달리다가 이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그래도 미니카라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덮개랑 이 샷시랑 이 결합하는 건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걸로. 요 스티커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여기다 이제
이걸 다 붙이는 것 같아요. 많다. 스티커 다 붙이고,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아, 스티커 겁나 많네. 이거 약간, 그거랑 느낌 비슷한데? 단건? 단건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이 안쪽에 은색 때문에 헷갈려요, 지금. 이게 더 헷갈려.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헷갈려. 머리 아프다. 와, 이거 타미야. 스티커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 힘들어. 아, 목 아파. 아. 이거 그 블레이징 맥스 있잖아요. 블레이징 맥스. 그것처럼 이렇게 길고 얇은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붙였습니다, 지금. 요 앞에도. 아이, 그리고 이거. 또 얘네들 이게 은색인데, 은색 스티커 또 해놨네. 아, 진짜. 아니, 은색인데 왜또 은색 스티커를 이렇게 이게 하라고 난리야. 참. 지금 이거 다 붙이는데 30 넘게 걸린 것 같은데. 힘들어. 길쭉한 게 많아, 길쭉한 게. 이 길쭉한 게. 정밀 모형만큼 힘든, 이거 정밀 모형이지. 이거 정밀 모형이지, 맞아. 미니카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 다 붙였지? 하나. 이거. 이거 붙일 때, 이제 보니까 이제 위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이 조립보다 이 스티커가 사람을 좀 잡네요. 끝이다, 끝. 됐다. 서서해서 그런가? 여튼, 근데 스티커를 붙였는데,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이 느낌상으로 일단. 그리고 이거 좀 오토바이처럼 구동할 수 있게끔 여기다 모터 하나 놓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그 미니카처럼 오토바이로 작동되는 거 있잖아요, 모델. 그것처럼 뒷바퀴만 굴려가지고 됐다. 이렇게 벌어지게 안 하고. 아니다, 그거 저기 모터가 13모터 말고 13모터 더 조그마한 모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직접 달면 되지. 여기다가. 그래도 되지. 이렇게 딱 해서. 여튼 이거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 크기는 딱 벌리면 일반 미니카랑 거의 비슷해요. 벌리면. 딱 붙이면. 붙이면 단건이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단건인데, 단건? 타미야 단건 어딨어? 붙이면 단건입니다. 이거 단건. 타미야 단건이죠. 붙이면 단건이고, 펼치면 미니카네. 어? 근데 전시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전시용으로는. 이게 휠은 잘안 돌아갑니다. 바퀴는 잘안 돌아가요. 이거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타미야 매장에서 그냥 전시용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